자,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도 좀 바빴고 분주합니다. 늘 바쁘죠. 하루 한권책 읽기 이제 51번째, 51권이 남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마 49권의 책을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네 권의 책은 여기 읽는 인간이라고 이제 대출 기간이 있어서 갖다 줬죠.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의 그 50년 독서 인생을 적은 내용입니다. 읽는 인간. 경제학 같은 분야에서도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라틴 고전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영국이나 프랑스의 교육제도 덕분이겠지요. 대학의 엘리트 집단인 탓도 있지만 경제학도나 물리학도도 그런 고전을 읽습니다. 여기에다가 개개인의 독서를 강화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니까 인문학이죠. 모든 책에는 모든 그 영역과 분야에서는 인문학, 특히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인문학을 읽힌다, 고전을 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찾는 일, 책과 만나는 일, 제가 발견한 책을 집필해 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다 모든 저자들이 한 사람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옆집에서 지금 나무를 썰고 있습니다. 여기 시골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문을 좀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책을 읽는 데는 유용하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재독, 그러니까 리리드죠. 그러니까 책을 또 읽는 거죠. 즉,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전신 운동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육체를 움직일 때 전신 운동하듯이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전신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책은 나의 인생의 고통에서 버티게 했고, 결국 나를 삶에서 구원해 주었다. 작가가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특히 이 작가가 자기 자녀가 장애에 있었는데, 가정적 고통을 시로, 소설로 승화시켜, 결국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책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자연의 식물들로 새로운 새싹이 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내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트려 하면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듯하다. 플라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뭐, 이 정도로 읽고요. 제 나름대로 서평은 일본의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의 독서와 쓰기를 위한 삶의 지식, 경험, 그리고 아픈 자녀를 둔 그의 진솔한 고백이 이 책에 나옵니다.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평화주의자요, 노벨 수상 후 천황이 주는 상은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국주의적인 것은 좀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익의 표적이 되기도 한 사람. 그 유명한 팔레스틴 출신의 에드워드 사이드와 교류했던 아시아의 선생님 감이다. 한국에 와서도 일본의 사죄 없는 것을 보고 절필을 선언하면서 직접 일본 우익과 아베 정권에 저항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50년 독서 인생에 대한 강연을 책으로 엮어 읽는 인간을 펴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강연 제목이 읽는 인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인생의 반은 읽고 쓰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30%는 읽고 인생의 30%는 쓰고 30%는 행동한다. 나머지 10%는 논다입니다.
노소설가의 삶의 발자취에서 읽어야 사는 현실을 다시금 절절히 깨닫는다. 예, 읽어야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시간을 파는 상점입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네, 이렇게 보이죠? 시간을 파는 상점. 여기 놓고. 자, 김선영 장편 소설이고요. 자음과 모음에서 편했습니다. 제1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에 켜켜이 쌓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계든 사람의 관계든 지나치게 빠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 너무나 빠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이 항상 변화하면서 신제품을 내는데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소비를 강요하는 시대가 소비에 뒤처지면 소외시키는 노릇을 하지. 네, 뭐한 어른들의 비판적인 글 같습니다. 삶은 시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또 삶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전쟁 같기도 하다. 예, 청소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와 또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더 완벽한 그리움이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짝사랑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요. 사랑에는 여러 빛깔이 있는 법이다. 예, 사랑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자꾸 피하면 시간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고개 들어 하늘을 봤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벽에 별이 거기에 떠 있었다. 소설이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혼자서 바람을 맞는 사람들은 웃지 않아. 반드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웃어. 같이 온 사람의 몸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거나 머리칼이 몹시 헝클어져 평소에 볼수 없었던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배를 잡고 웃는 거야. 나도 누군가 곁에 있다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웃음은 항상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시간을 파는 상점, 온라인 카페를 이제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나름대로 정리했더라고요. 크로노스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일명 지나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하죠. 줄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온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살아생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인터넷 카페에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달고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해 손님들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면서 자신의 시간을 팔게 됩니다. 뭐 심부름하는 용역센터 비슷하기도 합니다. 고대 신 크로노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의인화된 신 우라노스 사이에 막내를 태어난 신인데, 제우스 아버지이기도 한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낳은 자식들을 모두 탈로스에 가두자 어머니와 복수를 결심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크로노스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아들이 태어날 거란 말에 레아가 낳은 자신의 핏줄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신이다. 카이로스는 시간을 1분 1초 조각내어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 반드시 생산적 결과물을 낳아야 온조가 생각했던 물질과 한치될 수 있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진정한 시간의 신이었다. 온조는 자신의 능력 이상은 거절을 하고 옳지 않는 일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수 있는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돈이 될수 있다는 확실히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는 원칙을 가지고 상점을 운영하게 된다. 첫 번째 의뢰인은 작년에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가 학교 옥상에 떨어져 죽은 PMP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한 명의 친구가
같은 죽음을 맞게 될까봐 이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유산 문제로 인해 가정이 붕괴하며 자식에게 분노하고 아내까지 잃게 된 혼자남은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달라는 강토의 의뢰, 시간을 잡아두고픈 간절함으로 천국의 집배원이 되어달라는 의뢰, 자신의 친구가 되어달라는 가네샤의 의뢰 등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 그래서 PMP 도난 사건으로 죽음에 이를 뻔한 뻔했던 친구가 밝혀지게 되고 온조와 친구들이 예상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지혜롭게 답을 찾아가는 시간에 대한 대해서 깨닫게 된다. 시간은 지금은 지금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어딘가로 안내해 줄 것이며 스스로가 그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 절망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은 우리는 희망을 속삭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추리소설 기법을 가미해 시간이라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호기심을 유발하며 끝까지 긴장감이 있고 편안하고 재밌게 풀어냈다. 여러분에게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누구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소설로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어른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짓말 먹는 나무, 거짓말을 먹는 나무 아주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프랜시스 하딩의 장편 소설입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가진 소설이고요. 명망 높은 과학자를 아버지로 둔 14살 소녀 페이스가 주인공입니다. 페이스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억압당했, 그 시대 상황이죠. 억압당했다. 동생은 자기보다 한참 모자라고 글도 읽을 줄 모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앙받는다. 페이스의 추억 중에 제일 좋았던 추억은 아버지와 함께 해안가에 놀러 갔다가 희귀한 화석을 발견하고 발견했던 기억. 사실 이거는 아버지가 조작한 거죠. 아버지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 이후 아버지는 과학계의 신화 같은 인물이 되었다. 아버지의 새로운 화석 발굴을 위해 가족과 외딴 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믿었으나 결국은 야반도주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된다. 자, 섬 사람들도 이제 처음엔 페이스 가족을 반겼다. 왜냐면 목사이면서 이 페이스의 아버지가 유명한 과학자라 생각했거든요. 화석을 발견한 과학자. 근데 그것은 이제 조작이었던 거죠. 자신의 섬을 위해 발견해 주길 섬에서 자신의 섬을 위한 발견을 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섬 사람들 또한 진실을 알게 되고 페이스 가족에게 냉랭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바랐던 페이스는 아버지의 야간 탐험에 함께하게 되는데 그날 밤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떠드는 가운데 페이스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한다. 자살하면은 이제 묘지도 못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스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절벽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어. 아버지에겐 곤충이 있었단 말이야.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자살도 아니고 살인이었다. 아버지의 단서를 찾아 조사하던 중 어떤 나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마지막 날 밤 함께 보냈던 나무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가장 큰 비밀이자 보물인 죽음의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거짓말 나무, 그러니까 거짓말을 먹는 나무, 그죠? 거짓말을 먹는 나무.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면 이 나무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탐낸 거죠. 거짓말 할수록 열매를 맺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나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거짓말을 골라라. 그들은 그 거짓말이 그들 눈앞에 거짓으로 입증된다 해도 거기에 매달릴 것이다. 그렇게 페이스는 거짓말이 시작되고 처음에 아버지의 유령에서 시작된 장난이 누군가 해치는 것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가 또 장난을 쳐요. 그래서 막 뭘 조작해서 아버지 유령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거짓말은 불과 같다는 것을 페이스는 알게 되었다. 처음에 보살피고 연료도 줘야 한다. 살짝 바람을 붙여주면 이제 막 피어오르는 불길은 커지겠지만 너무 세게 붙이면 꺼져버릴 것이다. 어떤 거짓말들은 처음부터 기세 좋게 커지면서 신나게 타닥거리고 타올라 다시는 연료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다시는 내가 처음에 퍼뜨린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 그 거짓말은 나름의 생명력과 형태를 가지고 홀로 커지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거짓말은 나무였던 것 같아. 처음에야 작은 거짓말로 나무가 점차 자라는 것을 보고 열매를 먹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거짓말 나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 동굴을 뒤덮었다. 이제 그 거짓말 나무는 페이스가 아는 거짓말도 나무도 아닌 게 된다. 페이스는 거기서 그만두었을까? 거짓말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몇 마디 거짓말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읽다가 제가 보니까 중단된 책이더라고요. 네. 읽다가 분주해서. 상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말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저 나무처럼 자란다. 그러므로 거짓말 한번 치면 괜찮겠지가 사실은 안 통한다.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나타내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네. 거짓말 먹는 나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상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도 가장 빠른 것은 정직이고 정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뭘까요? 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집인데요. 요거는 내가 울어서 꽃 시진다. 최백규 시입니다. 젊은 시인이고요. 이런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화분이 또 죽었어요. 아무래도 저만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니란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했단다. 힘들면 이번 생에서 그만둬도 괜찮아. 아, 이 표현은. 그래, 힘드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번 생에는 안 해도 돼. 하고, 뭐랄까, 넉넉하고 풍성한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운명이 정말로 예뻐서 서로의 벚꽃을 떨어뜨린다. 예, 벚꽃이 지금 만발하죠? 운명이 너무 예뻐서 벚꽃이 떨어진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느냐?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아침 나는 제가 된 아버지를 들고 이젠 안 아파서 다행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아, 이게 대단히 슬펐어요. 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이제 화장을 하죠. 이제 아버지 아프지 않은 아버지를 보면서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공감이 됩니다. 시를 어찌 감히 평할 수 있겠는가? 언어에 세상이 있고 눈물과 서러움이 있을 터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 말이죠. 감상의 반전, 젊은 시인이 생에 대한 연민, 서러움이 뼛속 깊이 들어갔다. 제가 된 아버지, 이제는 안 아파서 다행이란 말에, 저도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저도 어머니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권의 책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큰 힘과 정체성과 위로를 얻고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책을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열심히 독서하는 날까지 열심히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